라이브를 안 할 줄 알았어요. 진심입니다. 정말로 라이브를 이번에는 그냥 앨범만 내고 회사에서도 방송 계획이 없었고 그냥 앨범만 내고 그냥 이렇게 방송 활동 안 하는 홍보만 한다고 그래서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 노래는 그냥 마음껏 높게 만들어도 되겠구나. 노래 부르는 사람 됐을 때 노래방 가서 고생 좀 해봐라. 나만 고생할 게 아니라 진짜 네. 막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음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 때문에 이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야 노래가 되니까. 근데 그냥 뭐 그냥 정말 부스 안에서 원 없이 내질렀어요. 정말 하고 싶은 대로. 그런데 뭐 지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있어요 라이브가.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목소리 살짝 쉰 것 같지 않나요? 아까 리허설 하면서 이미 쉬었어요, 목이. 아,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갖고 이렇게 체크도 하는데 목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요. 이상하게 나이인가 이게? 목이 금방 가요. 아, 노래가 워낙 고음이니까 힘드시니까. 사실은 그것도 두 키를 낮춰서 녹음한 거예요. 원래는 두 키가 더 높았었어요. 그러니까 진성으로 3옥타브 B인가 그랬었어요. 여자 키였었어요. 그 저랑 같이 공동 작업하는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키가. 예, 키가 되게 높아갖고 처음에 녹음을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부르다가 막 부스 안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별 보고 막 이래갖고 두 키를 낮춰서 했는데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. 네.